선수들을 실력으로 판가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까지 온 선수들은 다 검증을 받았고 다 살아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의 포인트는 사실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첫 번째가 체력적인 준비가 얼마만큼 잘 될 것인가, 그걸 최고 주안점을 두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팀에 희생하는 선수, 어떤 데도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팀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희생을 감사하고라서라도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,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안점이 돼서 이번 선수를 보는데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굉장히 힘들었죠. 왜냐하면 전부 우리 선수들 뭐 다 저희 자식 같은 선수들 아닙니까? 자식 같은 선수들이 사실 나고 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은 굉장히 아팠습니다.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한정된 인원 갖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또 그런 선수들도 그런 마음들을 또 알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마음이 더 아팠는데요. 앞으로도 또 아파야 되잖아요.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참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을 나가는 데까지 있어서 굉장히 일조를 한 선수들한테 진짜 지금에서라도 미안하고 고맙고 약간 그런 뜻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꼭 그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질문에 답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. 왜냐면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분명히 질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하여간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내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누구라고 뭐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이런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지금까지는 뭐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. 좀 뭐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있었어도 그런 부분을 다 선수들이나 저희나 다 하나씩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우리 경기 있는 오늘 22일 우리가 7월 22일 날 첫 경기가 또 뉴질랜드랑 있는데 지금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그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단계를 한 계단씩 이렇게 밟고 나갈 생각입니다. 예, 지금 다 협회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건 계획대로 준비되어 있고 사실 날짜는 뭐 13-16일로 픽스는 되어 있고 그 안에 맞춰서 아마 두 경기는 지금 협회에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하여간 좋은 팀, 진짜 뭐 남들 생각할 때도 강한 팀들하고 붙어서 우리 선수들의 마지막 부분들을 점검하고 싶은 게 마음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강팀들하고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땅히 지금 한국을 또 걸쳐가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팀의 사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협회에서 좋은 팀들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참 힘듭니다. 왜냐하면 선수들이 굉장히 저희 연령대 선수들이 굉장히 두툼해졌어요. 사실은 우리가 소집하고 나서 그 연령대 선수들을 계속 두툼화 작업을 했는데 사실 우리 팀에 어느 선수가 나가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더 힘들죠, 사실. 사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18명을 추려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선수가 과연 더운 여름에 도쿄 가서 최상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일 고심하는 거죠.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또 거의 뭐 다 판가름 났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그 기술적인 부분이 뭐 한꺼번에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금방 뭐 뚝딱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가장 적합한 또 우리를 상대 우리가 상대하는 팀들은 사실은 뭐 예선도 그렇지만 사실 8강에 올라가서도 옆조가 어떤 팀이 올 거라고는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팀들에 맞춰서 과연 어떠한 선수들이 좋을까
그게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사실 그런 경쟁이 앞서다 보면 오버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또는 뭐 예기치 않게 부상이 생긴다든지. 아, 그래서 선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, 그런 것들은 다 점검이 끝났어요.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퍼포먼스,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만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하다 보면 그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지렛점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조금 잘한다 그래서 사실 그 선수를 선발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준비하면 어떤 선수가 적합할 것인가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.